6위 전자랜드와 10위 KT의 5라운드 맞대결 4쿼터 시작을 앞둔 지금 시점까지도 안개 전국으로 승부는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 팀의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끝까지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자, 오늘도 이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양날의 검 이재도의 최근 5경기 성적인데요. 시즌 성적은 11.2득점, 최근 5경기는 득점력에서 14.4득점과 7개 어시스트. 확실히 이 점은 좋아졌는데 턴오버도 2.4개에서 3.8개로 늘어났고요. 아, 한 경기 7개 턴오버, 개인 최다 턴오버도 KG 취재단의 번호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시스트는 7개지만 턴오버가 4개에 가깝다는 것은 4번을 상대에게 또 공격권을 허용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이재도 선수가 조금 더 안정된 경기력이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13득점 6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5개 턴오버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팀에서 가장 많은 턴오버를 하고 있는 이재도 선수인데요.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석점 앞서 있는 전자랜드의 공격으로 이제 운명의 4쿼터 막이 올랐습니다. 볼과 상관없는 저 파울. 아, 또 한 번 정병국이 코트에 넘어져 있습니다. 정병국 선수가 이제 패턴에 의해서 슛을 쏘러 가는 과정에서 김현민 선수와 또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예. 파울이 나왔습니다. 김현민 첫 번째 개인 반칙이었고요. 저렇게 상대 슈터에게 쉽게 슛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또 저렇게 많은 몸싸움이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이제 다시 한 명의 외국인 선수만이 뛸 수 있는 4쿼터 윌리엄스와 아스카로 출발하고요. 골밑 폼백 이후에 그러나 파울 없이 차원했던 김영환의 수비 성공. 지금도 베이스라인 패턴이 실패는 했지만 오늘 예. 전자랜드의 이 베이스라인 엔드라인 패턴이 굉장히 또 잘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러 차례 골밑에서 이런 기회가 전자랜드에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3쿼터 막판도 그랬고요. 그렇죠. 그러나 김영환의 이제 손에 맞고 나가면서 전자랜드 공격권이 이어지겠고요. 정병국 잡았어요. 강상재를 선택. 두 점 짧았습니다. 티빈 시도 이마저 빗나갑니다. 템포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이재도 그 하프코트를 건너옵니다. 팀 턴오버도 11-5. 전자랜드보다 6개 더 공하고 있는 KT고요. 김영환, 김종범, 윌리엄스에게 투입합니다. 아스카가 막고 있는데 패스아웃. 이재도 석점 실패. 리바운드 다툼 마지막 터치. 전자랜드의 터치가 인정됩니다. 지금도 김현민 선수가 골밑에서 리바운드를 잡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KT에게 또 공격권을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조동현 감독이 가장 김현민 선수에게 기대하는 대목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골밑에서의 접전 상황, 김현민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종보 빠르게 돌아나옵니다. 더블 클러치 실패. 윌리엄스가 볼을 살려냈고 득점까지 올립니다. 오, 윌리엄 선수가 부지런히 뒤따라 들어가서 예. 공격 리바운드를 추가해줬습니다. 17득점 13리바운드 이미 더블 더블을 기록하고 있는 윌리엄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정병국이 또 한번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네, 지금 정병국 선수가 볼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아, 김종범이 더블 클러치 림 아래를 때렸지만 윌리엄스에게 패스가 됐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윌리엄스 선수 점프 하나 안 뛰고 리바운드 잡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네요. 그만큼 부지런하게 빈 공간을 잘 찾아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모습이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네. 김영환 선수가 코너에 갇혔을 때도 뭐 커딩 플레이도 열심히 해줬고요. 허슬 플레이도 해줬고요. 그만큼 자리 확보가 중요한 예. 리바운드죠. 김종범을 빼주고 있는 조동현 감독입니다. 최창진이 투입된 KT고요. 박성진, 강상재 주고받습니다. 스크린 맞고 박성진 석점 시도. 박성진 길었어요. 또 한 번 윌리엄스 리바운드. 앞코트를 건너오는 최창진. 한 점차 승부입니다. 김영환. 이 최창진 선수 두 곳을 찾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김현민 샷클락 5초 커딧. 이재도 스피드는 지금도 뛰어났습니다. 지금은 이재도 선수의 백도어 코트 좋았지만 김현민 선수의 또 어시스트가 예. 굉장히 또 멋있는 장면이었네요. 패스에 날이 서 있었던 김현민의 어시스트였습니다. 60-59 조혁은 계속해서 김영환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업 오른쪽으로 돌아서면서 높이를 활용했는데 빗나갑니다. 이제도 바운스 패스. 다시 김영환. 오늘 김영환의 활동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혁은의 반칙. 오히려 이재도 선수와 윌리엄스의 피켓놀보다 오늘은 김영환 선수 윌리엄스의 예. 피켓놀이 더욱더 재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현민 선수의 날이 선 패스, 이재도의 커딩 플레이까지 이어졌고요.
김현민 선수의 진짜 어시스트는 정말 오늘 하이라이트 필름이라 그래도 과언이 아닌 아주 완벽한 어시스트였습니다. 자, 박성진, 정병국을 함께 빼주고 있는 유도훈 감독이고요. 자, 그러자 조도영 감독은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양팀 모두 후반은 한 차례씩 작전 시간을 요청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점수차 좀 많이 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 팀이 볼을 굉장히 아끼면서 공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자유투 하나하나, 리바운드 하나하나를 아주 신중하게 선수들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조도영 감독과 함께 보시죠. 다운이고 슈타도 들어가는 거 상진아. 피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부지런히 쫓아다녀. 제노가 FBO줄 거니까 부지런히 쫓아다니라고. 오펜스를 볼을 하는데 이제는 제도가 해봐. 창진아 말고 여기가 영환이, 여기가 주부선 창진아. 네. 어라운드 갔다가 한민아. 네. 스크린 먼저 걸어주고 주고 제도 나오면은 제도가 잡아서 아스칸테. 한민아 말해요. 창진이 알아서 이렇게 쫓아올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리온 약간 올라와 있어. 그럼 내가 바로 스크린 간다고. 이거 백도와 바로 보라고. 이들 이쯤에 있으라고. 내가 찬영이 막으면 내가 바로 스크린 간다고. 빅터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이어하고선 바로 돌아가지고 해라고. 시그널을 보라고 속히 하지 말고. 자, 디펜스 다운. 이제 먹지 말라고. 다운 반대 준비해 주는 거 이제 먹지 말라고. 게이트야 벤치의 분위기 역시 이 승리에 대한 의지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동윤 감독은 전자랜드 이제 박찬희, 정영삼 선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피켄롤 공격을 대비해서. 예. 피켄롤 수비는 다운으로 하자고 약속을 했고요. 공격은 4라는 작전을 지시했는데 상대가 4라 그러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4라는 제스처를 하지 말고. 그렇죠. 자연적으로 실행을 하라고 했습니다. 듣기 평가를 했으면 100점 만점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완벽했는지는. 네. 이번 화면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친절하게 김일태 해설위원이 모두 설명을 해줬고요.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박찬희, 정병국이 정영삼이 투입되자마자 작전 시간 요청했습니다. 그 대비책을 지적을 했고요. 공격은 어떨지 따라가 보시죠. 최창진 스피드 받고 김영환에게 김현민. 여의치가 않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윌리엄스 먼 거리 석점을 꽂아놨어요. 터프샷을 성공해내는 윌리엄스입니다. 자, 지금 박상호 선수의 표정 보셨죠? 네, 모두가 놀라게 하는 윌리엄스 선수의 3점 주셨습니다. 김영환의 자리를 윌리엄스가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KT 선수를 버저비터에 또 특화돼 있네요. 그렇네요. 짜릿한 순간을 윌리엄스가 또 한번 홈팬들에게 선사했습니다. 아스칼 포스트업 페인트존에서 어렵게 두 점을 올려놨습니다. 아스카이 득점으로 63-61 두 점차. 네. 자, 지금도 또 이재도 선수가 볼을 또 지시했는데 어떤. 예. 작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가 보시죠. 김영민. 이재도 선수가 앞에서 스크린 받고 움직였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김영환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상재 리바운드. 강상재 부드럽게 돌아서면서 정영근에게 전달합니다. 박찬의 나이카로운 패스. 아스카 이번에 윌리엄스 팀을 주고 있습니다. 박찬희. 박찬희 선수 그냥 자신있게 던졌으면 되는데요. 예. 정영삼 샷클락 줄어듭니다. 이제는 5초, 4초 두 명 사이 스틸 시도 스틸을 해냈습니다. 이후에 정영삼의 반칙. 지금은 최창진의 투지 있는 플레이가 공격권을 뺏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동현 감독이 지시한 약속된 다운 수비를 하면서. 예. 완벽하게 정영삼 선수를 막아내는 모습이었고요. 두 명 사이를 돌파해보려 했던 정영삼인데 턴오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최창진 선수의 투지 있는 플레이 하나가 또 KT를 또 좋은 분위기로 가져올 수 있게 만듭니다. 예. 2년차 가드 최창진 공격권을 가져왔고요. 4쿼터 스코어는 7-2. 확실히 KT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점 앞선 KT 공격. 이재도 김영환에게. 윌리엄스 자리싸움 투입이 됐어요. 김현민이 움직여주는데 강상재 반칙입니다. 4쿼터 들어서 이 선수들 일단 윌리엄스가 이 먼 거리인데 1초를 남기고 림을 관통시켰습니다. 버저비터는 조동영 감독도 있기 때문에. 자, 박상호 선수 표정 보시죠. 예. 네. 믿을 수 없다는 얘기고 잭슨의 표정이 더 재밌네요. 오호호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그 정도로 참 어려운 자세에서 실수를 성공해줬던 윌리엄스였고요. 조동영 감독이 버저비터를 연습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좀 확인을 다음 경기에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이제도 레이업 득점.
65대 60을 넉점 차로 도망가는 KT입니다. 시즌 첫 3연승에 도전하는 KT가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혁은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 김현민 전전에서는 공격 실패를 KT는 공격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또 한 번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강상재 반칙. 자 이제 KT에서는 지금 예. 김현민 선수가 속공을 잘 달려주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 파울이 나왔기 때문에 사이드 아웃이 중요하겠고요. 예. 1차적으로 스틸을 시도했던 정영삼의 반칙이었군요. 네, 김현민 선수가 예. 이렇게 느린 걸 보시면 옆에 있는 윌리엄 선수를 좀 줬으면 어떨까 하는 또 아쉬움이 나는 장면이네요. 예. 정영삼의 세 번째 게임 반칙. 그리고 전자랜드는 이제 팀 파울을 걸렸습니다. 마음 파울부터 잘 틀어주어주는 KT입니다. 남은 시간은 5분 40초. 최창진. 양 팀 선수들 모두 집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윌리엄스 투입됐고 더블팀이 들어갔어요. 두 명 사이 윌리엄 탑프샷 들어가지 않았지만 오펜스 리바드 김현 이후에 볼 다툼 치열해요. 흥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스카와 김현민. 아 정말 볼을 허락치 않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순간적으로 부딪혔습니다. 네, 두 선수의 또 볼에 대한 집념이 예. 또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만드네요. 윌리엄스의 림을 향한 집념도 대단했었고요. 이후에 이 상황입니다. 김현민과 아스카 선수인데요. 김현민 선수가 걸려 넘어진 거는 앞에 있는 윌리엄 선수 때문이거든요. 네. 사실 아스카는 볼만 잡고 있었습니다. 네, 김현민 선수가 넘어지면서 아스카 선수의 팔을 좀 이렇게 잡아당기는 모습이었고요. 예, 그 부분에 좀 흥분했던 김현민 선수였고요. 또 윌리엄스가 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선수가 모두 좀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자, 다행히 부상은 일어나지 않았고요. 심판진은 이 순간을 두고 비디오 판독이 들어갔습니다. 아스카와 김현민 이후에 충돌. 이 부분을 두고 심판진이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팔을 잡아당긴 거는 김현민 선수거든요. 예. 감독님. 김현민 선수의 티파울로 집중하겠습니다. 김현민 선수의 티파울이죠? 네. 네, 맞습니다. 비디오 판독으로 일단은 천천히 화면을 다시 확인을 했고요. 네. 김일두 해설위원이 지금 언급을 해주신 대로 판정도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김현민 선수 티파울입니다. 네, 네 김현민 선수의 티파울이군요. 자유투 하나와 공격권이 전자랜드에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지금 양팀이 점수차가 많이 나지 않은 경우에서 이런 플레이 하나는 굉장히 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예. 아 그리고 유도훈 감독 그리고 전자랜드 벤치에는 티파울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조도영 감독도 이 순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김일태 해설위원 천천히 짚어주신 그 결과가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래 윌리엄 선수 때문에 김현민 선수가 넘어진 상황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좀 오해해서 흥분했던 김현민 선수였습니다. 자유투를 성공하는 정영삼 공격권 역시 전자랜드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자유투 하나와 공격권이 주어지지만 뒤져있는 상황 또 석점차에 불과한 이 경기에서는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공격권을 뺏겼다면 공격권만 주어질 수 있지만 예. 또 자유투를 허용했기 때문에 한 점차 싸움에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이네요. 전자랜드에게 추격 기회가 부여됐습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정영삼. 자 빅터가 투입됐어요. 박찬이 빅터 주고받습니다. 정혁은 샤클락 이제는 6초 정혁은 움직이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2점 시도 들어갑니다. 끝까지 지켜봐야 했던 득점입니다. 정혁은 선수가 앞에 김영환 선수가 수비를 못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앞에 김영환 선수를 두고 아주 예. 여유롭게 슛을 성공시키는 모습입니다. 정혁은 16득점 김영환 역시 13득점 양 선수의 득점 경쟁도 이어지고 있고요. 김영환 정혁으로 달라붙습니다. 더블팀 들어가지 않았지만 풋백 플레이 김영환이 가장 먼저 리바운드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슛을 던졌기 때문에 예. 또 가장 잘 알았고요. 아 지금 정혁은 선수가 충격을 입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김영환 선수가 슛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정혁은 선수가 좀 얼굴이 추돌이 있었거든요. 출혈이 네. 발생했어요. 네.
김영환 선수가 슛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예. 정용 선수가 입을 부딪혔기 때문에 김영환 선수도 와서 미안하다고 네. 뭐 고의는 예. 없었고요. 네. 자신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김영환 선수도 볼만 계속 집중적으로 네.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정용훈 선수는 워낙 타이트하게 붙어있었기 때문에 모는 과정에서 김영환 선수가 바로 올라갔거든요. 아, 이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네. 정용훈 선수도 준비할 시간이 없었고 예. 또 김영환 선수도 따라오는 정용훈 선수를 미처 보지 못했고요. 예. 자, 입 안쪽에 이 출혈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교체를 해야 하는 네. 정용훈 선수입니다. 정용훈 선수가 오늘 전자랜드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지금 보인 선수였는데 그렇죠. 또 과연 이 부상으로 벤치에 물러나게 된다면 또 전자랜드에게 어떤 영향이 또 끼칠지도 한번 좀 잘 지켜봐야겠네요. 예, 잠시 응급처치를 받고 투입이 되어야 하는 정용훈이 벤치로 물러나고 있고요. 정병국이 대신 투입됩니다. 자, 이제 정용훈 선수 대신 전병국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박찬희, 정영삼, 전병국 전부 단신 가드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리바운드에 신경을 써야 되는 전자랜드입니다. 김영환 선수와 전병국의 매치업이에요. 신장 차이는 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김영환 선수가 또 이제 전병국 선수를 따라다니기 굉장히 힘들 거고요. 예. 또 김영환 선수도 역으로 포스트업이 가능하겠죠. 석점 뒤져 있는 전자랜드 4분 26초가 남았습니다. 정영삼, 강상재 다시 외곽에서 박찬희가 잡았어요. 빅터에게 투입이 쉽지 않습니다. 노루 패스, 빠른 패스, 빅터! 인앤아웃, 빙글 돌아 나옵니다. 찬희 선수가 강상대 선수 잘 봐줬고요. 예. 강상대 선수 빅터까지 잘 봐줬는데 빅터 선수의 좀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자, 이제는 높이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매치업인데 패스를 돌립니다. 이제도 4분 안쪽으로 들어온 양 팀의 5라운드만 대결. 김영환 머리 놓쳤어요. 턴오버! KT 입장에서는 뼈아픈 턴오버가 발생합니다. KT 입장에서는 도망갈 수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또 아쉬운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그에 앞서 노루패스 날이 서 있었고 팀 플레이가 완성될 수 있었지만 마지막 그 마지막 순간 어긋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후에 김영환이 한 번에 잡지 못하면서 전자랜드에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김영환 선수가 이제 볼을 잡기 전에 너무 이제 다음 동작을 미리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 볼을 다 이게 캐치하는 과정에서 턴오버가 나왔네요. 유동 감독이 두 번째 작전 시간 요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스매치는 엘레라고 자 볼킥 노사이는 넘어가잖아. 그러면 한 사람 두 가지 만들고 영환이 맞는 애가 돌아다녀. 언제인지 알겠어? 우리 저거 하냐? 오니 원. 에이, 원 넘어온다. 영상. 매치업 그랬잖아. 더 해피 슈터. We'll go under and then three. 잘 봐. Pinky. 이번에 Pinky야. 영삼이가. 영삼. 상대 사이드로 움직여. 이거 있어. SJ 사이. 그러다가 샷을 한번 주고. 빠졌다가 영상 공격 줄 아니면 찬이 주면 그때 찬스라도 알겠지? 그다음에 니가 하고 찬이는 주문 커팅에서 반대 사이드 가 있으라고 알겠지? 야 리바운드 해야 된다. 빨리 싸우고 디펜스는 볼틴이야 볼틴. 그다음에 최창진이 주는 거야. 유동 감독이 얘기한 볼틴이라는 수비는 14 원카운트 투카운트 세 번째 있는 사람이 포스트 미스매치를 헬프하는 전자랜드의 전형적인 수비 패턴이고요. 그렇군요. 상대에서 가장 슛이 가장 좋지 않은 최창진 선수에게 슛을 주는 그런 작전인데 이거를 눈치채고 조동인 감독은 최창진 선수를 빼고 김종범 선수를 투입했고요. 그렇네요. 또 공격으로는 김용환 선수가 맡고 있는 공격자가 돌아다녀라고 유동 감독이 또 지시를 했거든요. 예. 김용환 선수가 맡고 있는 선수는 전병국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전병국 선수가 부지런하게 또 외곽 슛을 노리기 위해서 움직일 걸로 보이네요. 예,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KT는 김종범이 투입됐고요. 예, 벤치에서 안면 부위, 일단 입 부위에 응급처치를 받았던 정용훈 선수 여전히 벤치에 있습니다. 정영상, 박찬희 다시 외곽에서 빅터. 석점 뒤져 있는 전자랜드 정병국 여의치가 않아요. 강상재 시간이 없습니다. 4초, 3초, 빅터! 리버스 랩 짧았어요. 그러나 팀인 득점. 루키 강상재입니다. 네, 강상재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또 팀인을 성공시켜줬습니다. 예. 아, 오늘 정용훈 선수는 지금 생각보다 이 마음이 많이 찢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스매치기 때문에 볼팅까지 세 번째 수비가 해프라겠죠. 예. 김종범이 슛을 쐈는데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예. 네, 볼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파울이었고요. 김현민 선수에 대한 파울로 네. 보여지는데요.
자, 정병국 선수의 세 번째 개인 반칙. 하지만 전자랜드는 이제 팀 파울이기 때문에 KT 선수 김현민 선수에게 또 자유투가 주어지겠네요. 네. 자, 일단은 지열을 하고 있는 정영훈 선수인데 피가 멈추게 된다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점도 하나의 변수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또 재밌는 전자랜드 수비 얘기를 말씀드리면 예. 유동훈 감독이 하는 12은 원카운트가 헬프하는 거고요. 예. 13은 투카운트. 아, 그렇군요. 네, 14은 세 번째 3카운트 선수가 헬프하는 그런 수비 예. 작전입니다. 정말 세밀하게 네. 준비를 한 모습인데요. 이 순간이죠. 정병욱 선수 김현민에 대한 반칙이 있었습니다. 자, 애초 1구 실패 이후에 2구 역시 들어가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파울이 이 자유투 허용이 전자랜드에게는 승리가 됐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이후에 공격은 어떨지. 노르 패스 빅터 득점 성공. 박찬희의 에이패스입니다. 지금은 박찬희와 빅터 선수만 알 수 있는 그런 호흡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박찬희는 일곱 번째 어시스트. 빅터는 15득점째. 제 역전을 만들어내는 전자랜드입니다. 윌리엄슨 어떨까요? 짧았어요. 오펜스 리바운드 김현민. 다시 14초를 KT에게 선사합니다. 남은 시간 2분 34초. 김영환. 정영삼의 수비를 앞에 두고 페이드어웨이 높은 포물선 정확한 득점을 그려냅니다. 네, 지금도 김영환 선수의 스텝백이 아주 일품이었네요. 예. 69대 68 KT가 한 걸음 앞서갑니다. 정영삼 라인을 밟았군요. 두 점입니다. 정영삼 제 역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팀 선수들이 승부처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지금 공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집중력이 정확한 야투 성공으로 또 이런 멋진 팀 플레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빅터 선수와 박찬희 선수의 호흡이었고요. 예. 김영환 선수 이 스텝백 페이드웨이로 17득점째 KT 이적 이후에 최다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환 선수의 슛감은 여전히 뜨겁네요. 예. 조도영 감독의 두 번째 작전 시간 함께하시죠. 한민아 떠나지 말고 걸어. 중범이가 저기 한민이 먼저야. 제이스 퍼스트. 그거 수비 위치가 봐봐. 이렇게 했으면 올라와. 올라와서 슛. 더블 스크린 받고 슛. 안 됐으면은 다시 영환이까지 슛. 빌린지 알아? 들어봐. 시빌리가 이렇게 막아 못 가게. 그러면 영환이 스크린 가서 영환이 넣어주라고. 영환이 넣어주고 현민이 예. 스크린 갈 때 넓혀주라고. 예. 똑같이. 예. 자, 김정범 선수의 먼저 슛찬스를 보고 이제 뒤이은 김영환 선수의 슛찬스 내지는 미스매치를 이용한 또 포스톱까지 지시하는 조동현 감독이었습니다. 네. 김종범, 김영환이 해결사로 나서야 하는 KT가 되겠습니다. 이거 스크린 4번 걸고 계속 왔다 갔다 거리잖아. 오픈 나와, 오픈 놓고 길게 나가지 말고 짧게 나가고 짧게 나갈 때 이거 보라고 이거. 이거 종범아 쫓아나가. 어? 얘네가 이제 가는 거 알고 돌아나오잖아. 어?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김현민 선수가 얼마만큼 또 스크린을 잘 걸어주는지도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영환의 버저비터 이후에 2연승 그리고 오늘은 3연승에 도전하고 있는 KT인데 오늘은 김영환이 전반부터 뜨거웠습니다. 네, 어시스트면 어시스트 저렇게 내외각을 가리지 않는 또 득점으로 예. KT의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영환이 전반에만 10득점을 포함해서 후반에 7득점을 더했습니다. 17득점, 6개 리바운드, 6개의 어시스트까지 기록하고 네, 있습니다. 박상호 선수의 부상으로 다소 스몰포드 라인에 좀 구멍이 뚫렸었는데 예. 김영환 선수의 트레이드 이후에 오히려 또 탄탄한 스몰포드진을 구축한 KT입니다. 예. 이 석점포로 홈팬들을 열광시켰고요. 자, 이제는 조도영 감독의 작전이 현실화되는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한 점 뒤져 있는 KT. 자, 이제 김종범 선수 보러 나오죠. 김종범이 움직입니다. 맞고 여의치잖아요. 김영환의 선택. 베이스라인에서 마운트 패스. 한 번에 펌페이크. 블락슛이에요. 블락슛. 윌리엄스가 가로막힙니다. 정병구. 박찬희. 자, 지금 이재도 선수가 박찬희 선수를 버리고 계속 헬프를 다니고 있거든요. 예. 박찬희 선수가 좀 자신 있게 슛을 봤으면 좋겠네요. 1분 40초 남았습니다. 강상재. 빅터를 선택. 두 점. 중요한 득점을 빅터가 성공합니다. 74대 69. 네, 72죠. 72대 69. 석점 차로 달아납니다. 석점 뒤져 있는 KT 공격. 자, 김종범 밀렸어요. 정영섭의 반칙. 저희 두 개를 의미합니다.
아, 전자랜드는 지금 팀 파울이기 때문에 예. 자유투가 주어지겠네요. 이렇게 되면 정영삼 개인 반칙 4개째. 종업을 쥐고 있는 유동 감독입니다. 다음 공격에 대한 부분을 또 급해줬었는데요. 전자랜드는 아스카와 정영삼이 4개의 반칙, KT는 김종범이 4반칙에 묶여있고요. 아, 잘 들고 놓치는 김종범. 아, 이 부분을 지금 관중 모드로 보고 있는 라킴 잭슨입니다. 라킴 잭슨 선수 저렇게 모양만 보면 마치 사우나에 온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게 보고 있고요. 예. 김종범 선수의 자유투 하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순간인데 그렇죠. 1구 실패를 했네요. 오늘 경기 석점 2개로 6득점을 올리고 있는 김종범, 이번에 자유투를 성공해냈습니다. 72-70. 남은 시간은 1분 18초. 전자랜드 입장에서도 공격 실패는 역전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박찬희 다가왔고 두 점 뱅크샷 득점. 그렇죠. 박찬희 선수, 이재도 선수가 의식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저렇게 자신 있게 시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KT가 열어준 기회를 이번 만큼은 박찬희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석점 시도. 자, 그러나 오펜스 파울이에요. 오펜스 파울. 득점은 또 한 번 인정받지 못합니다. 스크린 과정에 파울이 지적됐고요. 네, 또 김현민 선수의 스크린 파울이죠. 예, 김현민의 반칙. 일단은 심판진이 본부석으로 향했고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득점 이후의 파울인지 득점 성공하고 파울인지를 심판들이 좀 아. 판결하기 위해서 분석을 한 것 같네요. 예. 김현민의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었고요. 네, 이제 득점이 먼저인지 파울이 먼저인지를 보는데 예. 이렇게 보면 파울이 먼저죠. 예. 자, 노카운트. 그렇죠. 김현민 선수의 공격차 파울이 주어졌네요. 이재도의 석점 성공이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재도 선수 굉장히 아쉽겠네요. 예. KT 입장에서도 이 석점이 통과했다면 넉점 차가 한 점 차까지 좁혀지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는 넉점 차 55초 남은 상황. 전자랜드 공격입니다. 박찬희, 정병국 쏘지 않았어요. 박찬희에게 스크린 받고 정병국 빠른 패스, 빅터가 잡습니다. 이제 샤크락 한 자리, 박찬희 스피더 멈춰서 골. 임조준 짧았어요. 김현민 더블 드리블. 네, 더블 드리블. 결정적인 턴오버가 중요한 공수 전환 시점에 나옵니다. 중요한 순간에 김현민 선수의 턴오버 두 개가 또 KT의 발목을 잡네요. KT의 14번째 턴오버. 이 부분은 KT의 오늘 패배와 직결될 수도 네, 있습니다. 김현민 선수는 이제 드리블 치기 전에 먼저 줄 곳을 봐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예. 드리블 먼저 놓고 패스를 하려다 보니까 더블 드리블이 나왔네요. 네, 리바운드까지 참 잘 해냈던 김현민 네. 선수인데요. 전자랜드 유동 감독이 승리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다 쓰는 거야. 네. 알겠어? 그 다음에 가서 스위치. 오케이. 투맨 게임은 스위치야. 올. 그래서 니가 얘가 만약에 저기 뭐야 저기 되면 얘가 스위치 해주잖아. 그럼 니가 빅대 있다가 저 윌리엄슨 터치스 쪽으로 빨리 사. 얘가 찾아. 쓰리 포인트만 먹지 마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오펜스를 자 볼을 하는데 오펜스 찬이가 끌어. 찬이가 떠버 상대 여기서 빅터 네. 여기야. 오케이. 네, 영국이 영삼이 하다가 어라운드 오케이. 자, 8초 남으면 하는 거야. 어? 저기 뭐야 영삼이가 빅터가 이쪽으로 걸어. You wanna set screen this side? 너 여기 있어, 어라운드. 상대가 시도로 나오면서 영삼이 뒤에 페널티를 전하는 스크린. Set a screen. 찬이 반대가 있어. Set a screen this side. 야, 세 번. 야, 세 번. 파울 잡지 할 수 있으니까. Come on, let's go. Hey, let's go. 피하지 마. 넉점의 리드를 지켜야 3연승을 따낼 수 있는 전자랜드 마지막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네, 전자랜드는 유동 감독 말처럼 샷클락을 다 소진하면서 공격을 시도할 걸로 보이고요. 예. 수비할 때는 5명이 전부 스위치를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네요. 자, 김효민 선수의 마지막 두 개의 턴오버, 이 표정에서의 그 아쉬움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장 괴롭죠. 그렇죠. 네. 이제 동료들을 믿어야 하는 김현민 선수 벤치에 앉아있게 됐고요. 턴오버는 14개와 6개. 큰 격차로 KT가 더 많은 턴오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36.8초가 남은 양팀의 5라운드 맞대결 3연승이 달려있습니다. 박찬희 파울 작전을 선택하는 KT입니다. 네, 전자랜드가 10개 구단 중에서 팀 자유투 성공률이 가장 낮거든요. 그렇죠. KT는 시도할 만한 작전이었습니다. 예, 66% 팀 자유투 성공률로 최하위의 전자랜드인데 일단은 최근 2연승 과정에서는 자유투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던 네. 전자랜드입니다. 박찬희 선수 굉장히 부담되겠네요. 박찬희! 첫 번째 자유투 그 부담감을 이겨냈습니다. 네, 일단은 두 개 중에 첫 번째를 넣으면 굉장히 마음 편하게 두 번째 자유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 이렇게 되면 5득점, 8개 리바운드와 8개의 어시스트 기록하게 된 박찬이고요. 망연자실의 표정 김현민 선수가 현재 KT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동현 감독 세 번째 작전 시간 요청했고요. 김현민의 이 턴오버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마 눈을 감은 것처럼 아마 꿈이었으면 좋겠을 거예요. 그렇네요. 네. 자, 오늘 끝까지 한 점차 승부로 뜨겁게 전개됐던 양팀의 승부. 자, 이제는 KT의 마지막 작전 시간 조동현 감독의 벤치와 함께 보겠습니다. 건 해봐. 건. 건. 종범이 있다. 종범이 있다. 재미있으면 슛. 건. 정원이 왔다가 다시 와서 스크린이야. 한번 가고 영환이가 스크린. 영환이가 스크린. 종범이 있다. 종범이. 종범이 쏴봐. 종범이 권해서 오자마자 상호야. 잡자마자 바로 와야 돼. 기다리는 게 없어. 내가 먼저 일어나서 넘어갈게. 처음에 먼저 가. 처음에 먼저 가. 그 다음에 와. 오자마자 잡자마자 바로 와서 여기. 이겼다. 맥킨트러스 JB. 상호야. 스크린 걸고 빠지는 게 아니야. 잡아주라고 보도게. 종범이 그냥 3점 쏘게 하는 거니까. 괜찮아. 이제는 LG전 버저비터 같은 기적적인 승리를 꿈꿔야 하는 KT 입장입니다. 네, KT는 좀 빠른 공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아, 이제도의 석점이 성공했지만 그 직전에 김현민의 스크린 파울 이후에 이 더블 드리블 턴오버까지 현재까지는 KT 또 김현민에게 4쿼터가 악몽 같은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민 선수 이런 또 경험을 하고 아픔을 겪으면서 예. 더욱더 성장할 거로 믿습니다. 예. 76-70 6점 차 빠른 공격이 피한 KT입니다. 코너스 김정범 여의찮아요. 석점을 쐈는데 정경욱의 손에 걸렸습니다. 자, 이제는 여유가 생긴 전자랜드 파울 작전을 선택한 KT. 네, 전자랜드는 유동 감독이 지시한 올 선수 모든 선수가 스위치를 하는 수비가 또 성공을 했고요. 예. KT는 또 무리한 슛을 시도하다 보니까 예. 슛이 좀 실패로 돌아갔네요. 시간이 줄어들수록 이 선수의 괴로움은 더해지고 네. 있습니다. 김현민 선수 오늘 경기가 시즌 마지막이 아니니까요. 네. 분명 본인도 이 부분을 또 극복하고 더욱더 다음 경기부터는 좀 망각을 하고 그렇죠. 더욱더 네. 집중력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패를 하면 잃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예. 안에 얻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김현민 선수가 또 앞으로 성장하는 데 또 큰 도움이 될 거로 예상됩니다. 예. 그리고 자유투 성공률 현재 100%를 보이는 전자랜드인데 시즌 첫 자유투 100% 경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자막을 보여드리자마자 공교롭게도 정병국 선수가 놓쳤습니다. 정병국 선수가 저희에게 들었나 봐요. 좀 부담스러웠는지 첫구를 실패하네요. 예, 오늘 전자랜드가 7개 중에 7개 모두 성공했던 상황이었는데 정병국이 2개 중에 하나만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선수는 오늘 자유투 빼고 모든 필드골이 100%입니다. 그렇죠. 11득점째로 올리고 있고요. 이제는 20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창진 빠르게 왼손 내역. 아, 이번에는 박준 선수가 득점을 올려놨습니다. 정병욱 선수가 사촌 동생에게 도망갔어요. 박지훈의 파울을 피해냈던 정병욱 선수고요. 자, 이제는 남은 3초가 흐르고 있습니다.
1초까지 흐르면서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77대 72. 98년 전 민족 열사가 만세를 외쳤던 오늘 부산에서는 전자랜드가 3연승을 외칩니다. 네, 전자랜드는 선수들이 막판에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오늘 귀중한 또 6위 싸움에서 또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자 SK와 모비스의 경기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이 경기까지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전자랜드의 승리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일두 해설위원, 플로우의 박신영 아나운서, 저는 캐스터 박용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